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파트 2를 시작을 하는 시간이고요.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한번 사용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분석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요. 일단 악성 코드를 이제 그 다음에 수집하고 뭔가 그런 수집기도 확인해보고 서비스도 직접 이용해볼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전에 일단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분석 방법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좀 준비한 순서이고요. 왜냐면은 뭐 리버싱 핵심 원리 정도를 보신 분들은 아마 올리 디버거로 무조건 이제 다 분석을 해보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이제 배포는 좀 그렇고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수집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게 오픈소스에 있는 말트리브라는 자동 수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집도 해보고 소스 코드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 AV라는 오픈소스인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 오픈소스는 아니고요. 클럽 AV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파트 4에 가면은 백신을 개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클럽 AV가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AV를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통합 백신인 이제 통합 백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50여 가지의 이제 여러 백신 업체들에 대한 결과를 리포팅해 주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어느 정도 종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 사이트의 유용성을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에 대한 좀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API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API는 사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P 프레임에서도 동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APK가 아니죠. API 키가 없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바이러스 토탈 AP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결과들을 받아올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들어가기 시간으로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란 게 어떤 것들인지 어떤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요? 뭐 이제 침해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주로 임직원들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들이 있겠고 임직원 컴퓨터와 또 이제 중앙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실제 사례들도 있죠.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 때는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해요. 사람의 손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이게 뭔지 파악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동작을 알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악성 코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빼갈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 빠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 악성 코드를 분석 가능한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악성 코드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분석을 했다면, 누가 이미 분석을 했다면, 또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면, 그런 솔루션 도입을 받아야, 그런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미 분석된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는 항상 새로운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사성을 띨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오픈소스를 분석해 본 것에서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그 악성 코드의 뭐랄까 계층 구조랄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변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사성이 높은 악성 코드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석을 해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내부 환경 모니터링에 최적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만약에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빠르게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에 올려서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이 파트 2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감염 음식은 굉장히 늦은 대응을 할 경우에는 침해 사고가 확대가 되고요.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 목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잘안 보이는데 쿠크 샌드박스까지가 아마 오프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파트 3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 분석을 하는 자동화 분석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축을 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이번 파트 2는 좀 간단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예, 지구상이에요. 세계 곳곳에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이러스 토탈, worldwide.com 이런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값만 가지고도 이 해시값을 가진 애들, MD5, 요즘 MD5가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MD5뿐만 아니고 SHA-256까지 같이 합해서 이거를 가진 뭔가 시그니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받아와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동 분석 서비스, 뭐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나 또는 악성 코드 분석 하시는 분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파트 2는 좀 다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악성 코드 분석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